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 대학 발전 협력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발전 협력단은 5개 대학과 교육청 등에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해 총 10명의 규모로 구성됐으며,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4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17개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력단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28개 대학 지원 관련 사업을 총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 미래차 등과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 체제 도입, 신입생 유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해주셔야 될 일들은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학 발전 협력단이 광주시에서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협력단을 연말까지 상시 실무 협의회로 운영해 지역 대학의 위기를 파악하고 내년에는 상시 조직으로 확대 재편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대학발전협력단이 지역대학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혁신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